나무 그늘을 산 젊은이.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. 그런데 그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. 어느 여름날 한 젊은 사람이 쓰락 곁에서 논일을 하다가 느티나무 아래로 찾아왔어요. 아유, 덥다, 더워. 날씨가 왜 이리 덥지? 여기서 좀 쉬어야겠네. 이때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며 쫓아나오지 뭐예요? 네, 이놈!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왔느냐! 영감님, 이 나무는 영감님 혼자만의 나무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의 나무가 아닙니까요? 일찍 거야, 놈! 이 나무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심으셨다. 그리고 이 나무 둘레에 있는 논들은 다 우리 것이야. 그러니 우리 논두렁에 있는 나무가 우리 나무가 아니고 누구 나무란 말이야. 예?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. 아, 좋아요. 그럼 영감님, 이 나무 그늘을 제게 팔지 않겠습니까요? 뭐? 사겠다고? 그거 좋지. 하지만 저걸 다섯 냥은 내야 되네. 부자 영감은 돈이 생긴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. 그럼 영감님, 다섯 냥만 구해다 드리면 이 나무 그늘은 제 것이 되는 것이 틀림없는 거죠? 암! 돈만 내놔! 물론 총각은 그 길로 다섯 냥을 구해와서 그 그늘을 사지 않았겠어요? 그 후 어느 날이었어요. 나무 그늘이 부잣집 담을 넘고 마당을 지나서 안방까지 옮겨갔어요. 그러자 젊은이는 얼른 그 집 안방까지 쫓아 들어가서는 아이고, 시원하다, 시원해! 하면서 벌렁 눕는 것이 아니겠어요? 이것을 본 여인네들이 기겁을 하는 것이었죠. 아니, 이 녀석아! 여긴 왜 누워있어? 영감님, 아, 제가 이 나무 그늘을 사지 않았습니까? 나무 그늘이 이 방까지 들어와 있으니 이곳이 제자리죠. 이 말에 부자 영감은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.